안녕하세요, 김지민입니다. 지난주 그립의 강도는 연습해 보셨나요?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. 자, 오늘은 백스윙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. 많은 골퍼분들의 고민이 비거리와 방향성인데요. 백스윙 때 이것만 유의하시면 비거리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. 백스윙을 들때 어드레스에서 만들어진 이 삼각형을 유지하시면 좋은데요. 테이크어웨이를 시작할 때 유연성이 많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팔로만 들게 됩니다. 팔로만 들게 되면 백스윙이 자연스럽게 이 삼각형이 무너지게 되겠죠. 그렇게 되면 공을 치더라도 공의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거리를 충분히 많이 내실 수 있는 분들도 거리가 많이 손해를 보게 되죠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 삼각형을 유지하는 방법을 좀 쉽게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. 자, 어드레스 때 유지된 이 삼각형을 생각하시면요. 이 삼각형 안에 공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. 공을 이 팔, 두 팔로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요. 그 공을 안은 상태로 백스윙을 드시는 겁니다. 그러면 여기서 이 공을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팔로만 들면 안 되고요. 여기서 이 상체 어깨와 이 상체의 회전을 같이 해주시는 겁니다. 그러면 만들어진 삼각형의 공간으로 이 클럽이 자연스럽게 내려오게 되면서 가속도가 붙게 됩니다. 그러면 이 스피드는 증가가 되고 자연스럽게 거리는 늘게 되겠죠? 자, 그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저는 이 방법을 통해서 작년보다 비거리를 많이 늘릴 수 있었는데요. 여러분도 이 방법을 연습해서 더 향상된 비거리로 즐거운 플레이를 하시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그럼 다음 주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